엄마, 엄마 사주를 느껴보면 엄마는 항상 늘 긴장 속에서 사셨나 봐. 대답을 해주셔.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혼자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자잘못을 남들한테 이렇게 지적받는 것도 너무 싫고 안 좋게 보이는 면도 너무 싫고 하기 때문에 엄마가 애써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면서 산것 같아. 근데 이게 한 번씩 무너지게 되거나 아니면 혹은 내 자손들이라든가 내 주변 분들로 인해서 그 틀이 무너지면 엄마가 세상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끄덕끄덕하지 말고 대답을 네. 해주셔.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네. 되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작년 수준부터 내가 자꾸 내가 내 일로서가 아닌 내 주변 분들로 인해서 자꾸 힘들다 하라는 그런 소리가 나와요. 예. 네, 그러면서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을 자꾸 신경을 쓰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수준으로 들어온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엄마가 그게 일단 마음이 편치를 못하다 보니 내일 또한 잘 풀리지를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꾸 사람들 간의 시비라든가 구설 엄마가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좋게 생각을 해야 된다든가 나는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싶은데 싫은 소리를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든가 이러면서 엄마가 자꾸 속상하대. 이해 가세요, 그 말은? 그러면서 우리 큰 아이 자손이 어떻게 보면 아빠 역할을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시점이야. 그쵸? 우리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엄마를 대신해서라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냥 뭔가 돈을 벌어 와라 뭐 이렇다기보다는 집안의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가다듬어 줘야 되는 시절의 그런 시국인데 우리 자손이 그거를 하지를 못하고 이쪽은 약간의 집이랑 동떨어져 보이고 두 번째 자손은 이 자손 또한 밖으로 동떨어져 보이면서 엄마 눈에 자꾸 가시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꾸 네. 끄덕끄덕만 하셔. 가시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꾸 바깥 세상을 엄마 너무 안 봐도, 엄마가 생각하기엔 안 봐도 될 것들을 자꾸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엄마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오빠야, 여기가. 네. 첫째 자손이 오빠인데, 오빠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그게 또 가시래. 이해 가세요? 오빠가 아이한테 하는 말이 아니면 말들. 그거 제가 가시로 느낀다고 아니면 아니, 아 아이가. 아예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걔한테 하는 잔소리는 다 가실 거예요. 그냥 진짜 암만 해도, 야, 밥 먹었냐 해도, 아, 먹었다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네. 돼버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외롭게 자란 형국이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긴 했으나 두분다두그 자손 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긴 했으나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래 사주 자체가 내가 좀 이렇게 바깥으로 혼자 나가서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을 만큼의 내 자아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자손 같은 경우에는 좀 원망의 소리가 많이 들려. 내가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엄마 때문에 뭐가 어쨌고 아빠 때문에 어쨌고 오빠 때문에 어쨌고 자기는 세상 피해자야. 그러면서 그 원망을 엄마는 처음에는 들어줬지. 왜? 미안한 점이 있으니까 엄마 나름대로. 먹고 사느라 신경 못 써줬고, 잘 하겠거니 하고 내버려 뒀고 하는 면 때문에 엄마는 그냥 있으셨는데, 이 아이가 가면 갈수록 그냥 남보다 못하게 엄마를 대해.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게 너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굉장히 내 주변 분들한테 손가락질 받기 싫어하고, 내가 혼자 홀로서기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못 키웠네, 어쩌네, 아이고, 어떻게 휴지가 여기 없는데, 하면서 그런 아니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우리 엄마가 여지껏 진짜 애써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렇잖아. 근데 내 아이, 진짜 누가 봐도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될 아이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작년, 재작년 수전에 갑자기 돌변을 해서
정말 남보다 못하게 내가 엄마가 아닌가? 내가 그냥 누구 데려다가 키운 진짜 개몬가? 싶을 정도로 아이가 너무 막말을 한대.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친구 바깥으로 나가게 생겼어. 뭐가 그렇게 집구석이 싫은 건지. 네. 한 번씩 늦게 오거나 안 들어오려고 한 적도 있어요? 가출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고, 경찰서에서도 연락 많이 오고, 병원에서도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링겔 맞춰놨다고 병원 경찰이 연락 오고 그러고 아이 못 나가게 하면 또 미치지. 아동학대로 경찰서 신고를 해서 제가 또 가서. 근데 엄마 얘 또 완전히 나갈 일이 있어. 또요. 나갔다가 이번에는 지가 잘났다고 자리 잡고 안 들어올 일이 있대. 근데 그러면 정말 나쁜 길로 빠질 수 있거든. 근데 얘가 친구도 애초에 잘못 사귄 것도 있다. 예, 맞아요. 이 아이 세상 착했어. 맞아요. 순했어. 근데 딱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예. 아이가 친구를 어떻게 보면 잘못 만난 그것도 있고요. 얘가 내 친구들을 보면서 자꾸 그 뭐라 그래야 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피해의식이 너무 심해.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신감을 또한 있어. 이게 어느 전력에서 오냐? 아버지 전력에서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당돼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신감물이라는 것 자체가 신의 기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세상 내가 잘난 사람들이 많고요. 내 말이 다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 촉이 좋고 예측이 좋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다 잘났어. 그러니까 누구 말안 들어. 고집 엄청 세. 그러면서 안 해도 될 것들을 자꾸 손을 대요. 뭐든 간에. 그러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년이지.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아이가. 이해 가세요? 그리고, 이, 친가 쪽의 가정에 여자분이, 조상이죠? 일찍 돌아가신 분이 분명히 계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 왕래를 많이 안 하시거나 막 그러시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본 다르고 성 다른 조상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집을 왔다가 내쳐졌거나 며느리자라든가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백씨 집안에 와서 그쵸. 그러면서 본 다르고 성 다른 어쨌든 내 조상이긴 하나 우리 집안에 시집 오라서 조금 그렇게 좀안 좋게 가신 청춘의 망자 여자분이 이 분이 신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신기 있는 분들은 조상이 탈 수밖에 없어. 기운을,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은 감돈다. 그게 100% 원인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 정말 할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왜 저러지? 이해 안 가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이 아이가 자동적으로 할수 있는 기운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를 엄마가 그냥 우리 아이를 좀 설득을 하고 엄마가 좀 가정에 좀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타이르고 또 본인 또한 뭔가 깨달아야 돼, 이 아이는. 자기가 너무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 그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조상들도 한 번은 풀어볼 만한 거예요. 근데 나는 우선적으로, 중심적으로 두는 건, 무속이지만, 조상을 먼저 푸세요, 무조건. 이런 무속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먼저 할수 있는 것들은 노력을 해보고, 난 후에 너 이래도 안 된다. 라고 했던 그런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은, 무속적으로도 한번 풀어볼 수 있을 만한 요소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더 어떻게 이 아이를 잡아요? 라고 엄마가 말을 할 수도 있어.
맞아요. 사실상 얘를 데리고 갑자기 제주도를 이사를 가도 얘는 똑같을 거야. 그냥 무조건 엄마랑 오빠는 나만 미친년이다, 내가 이상한 년이다 라고만 보는 것처럼 본인이 받아들여. 검정고시 봐요? 안 봐요 얘는? 학교는 다니고 있어요. 학교는 다녀? 네. 근데 난 자꾸 검정고시 보는 게 보인다 엄마. 학교를 지금 특성화 갔다가 한 학기 다니고 작년에 옮겼어요. 인문계로. 그때 당시에는 좀 평택에 있었다가 지금 수원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 더 안 좋아진 게 남자 문제로 그 학교에 같이 지내던 애가 남자 문제로.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성인의 행동을. 그치. 예. 내가 어른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아빠 집? 엄마 집? 그리고 그 남자네 친구네 집? 아니면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 룸카페 뭐 이런데 노래방? 뭐 그거를 장소 가리지 않고 시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다 가는 거지 그 곳에서.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 보면은 그 헤어짐이 더 빨리 오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헤어졌어요. 오자마자.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네 마네 하다가 지금은 다니고 있는데 실력이 되면 검정고시를 볼 텐데 공부 쪽에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볼 수,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볼 수가 없고. 그 말은 엄마 내가 왜 검정고시 얘기를 했냐면 네. 학교를 끝까지 다 못 마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장을 정상적으로 다니는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 게 아닌 이 아이가 내가 아까 중간에 뭐라 그랬어 엄마. 얘 나간다고.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잘났다고. 그러면 이제 안 돌아올 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네. 그 이유가 이 아이가 올 하반기에 너무 많이 기운이 더 밖으로 솟구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인 거고. 지금 알바를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때문에. 그치.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진짜 학교 다니기 싫어. 예. 라고 하면 억지로 나는 솔직히 내가 억지로 내 손님들 보면 억지로 뭔가를 시켜서 그거를 끝까지 완성 아무 탈 없이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네. 차라리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을 엄마 아빠라든가 이런 걸 소통을 해서 그걸 차라리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아이가 잘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또한 아이들이 빨리 바뀌더라고요. 우리 손님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가 학교라는 곳이 너무 숨이 막히고 너무 내가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밖으로 휘둘리는 아이라면 약속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또한 방법이고 이 아이 마음을 느끼면 지도 지금 갈등이 굉장히 많이 커 속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내 직성 바람에 내 신의 기운에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이 아이는 직성이 풀리는 친구라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못나 보여. 제가? 왠지 알아? 우리 엄마 열심히 사는 건 알아. 본인도 알아, 머릿속으로는. 근데 여기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 이것밖에 안 내잖아. 그리고 아빠한테 왔다 갔다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 엄마가 바보같이 보여. 이거 뭔 소리를 들었나. 자꾸 자기 엄마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기도 알지만 우리 왜 어렸을 때 어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욕을 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 커가면서 그거를 원망하듯이 엄마한테 있잖아. 왜 남한테 욕먹어 라고 하는 감정이 처음에 키워졌지만 이게 지속이 되면 그 얘기 그대로 그 눈으로 똑같이 봐요 아이들이. 그래서 남편분들이 아내분 아이 앞에서 혼내면 커서 엄마 무시하고 아내분이 남편 무시하는 거를
아이들 앞에서 보면 아이들도 아빠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부 속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엄마네 집안 가정 자체의 문제점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 아이 잘못만은 아니다. 인정하세요? 아이는 엄마가 너무 일찍 이혼해서 그래서 손에 못 익었으니까 외롭게 자랐을 거고 그다음에 뭐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뭐 집 한 칸이 제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장 하나 있는 건데 뭐 제가 학교에서 있긴 하는데 뭐 공무원도 아니고 행정 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냥 행정에 있어도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예전에 선생님 학교 다녔을 때 교무실에 있던 그런 선생님처럼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는 마쳤으면 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되면 학교를 못 마치면 그래도 엄마 내가 공수를 그렇게 냈지만은 네. 100% 그렇게 될 거니 엄마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가세요는 아니에요 네. 그런 기운이 있으니 우리 엄마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고 우리 아이한테 엄마가 항상 좀 이렇게 절절매는 모습만 먼저 많이 보이셨어? 한 번도 단호하게 딱 이렇게 어른스럽게 혹은 무섭게 이렇게 대하지를 못했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약간 우리 엄마는 내가 다를 줄 알아. 약간 거만함 이런 것도 좀 있어. 아이한테 그냥 안 되고 되고 그런 거는 했는데 애한테 손대지는 않았어. 아니 이렇게 때린다 이런 게기보다는 안 되는 건 안 되다 엄하게 딱 잘라 얘기하고 이렇게 뭔가 있었는데 우리 엄마도 약간 우유부단하게 왜 내 미안함이 깔려 있잖아. 이거는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받았냐면 나도 아이를 혼자 어렸을 때부터 애기 때부터 키웠어. 나도 어렸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십몇 년을 혼자 키웠는데. 처음에 나도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혼내는 것 같지도 않게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막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래도 내가 무속적으로 있다 보니 어른들을 많이 봐왔잖아. 손님들도 왔다 가고 내 주변에 다 어른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자동적으로 예의라는 게 뭐 이런 게 조금 그냥 몸에 배이게 잠그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이는 내 위에 어른이 없는 거야. 지금. 나를 온전하게 보호해주고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위험에 처해서도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에게 엄마 지금 당장 나 도와줘 와 이렇게 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어른 노릇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엄마는 나한테 절절매지. 그러다 보니까 지 세상이 돼버린 거야.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엄마네는 모두 종합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엄마만의 탓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의 성격도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는 아이한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정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잔소리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너 왜 그래 도대체 이런 정말 그런 사정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니지 안 다닐 거면 다니지 마. 너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래 너 잘났다고 너 돈 벌고 너 엄마한테 이렇게 무시하지. 너 어디서 나가서 돈 하고 살아봐. 하고 딱 단호하게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 하나도. 그렇게는 하거든요. 집을 얻어달라고 하면 미성년자가 계약서를 네가 나가서 한번 알아서 집을 구해보라고 미성년자 계약해주는 데 없고 나 역시도 네 계약해서 집 내보낼 형편이 안 되고 한국은 고등학교는 일단 나와야 되니까 대학 고등학교는 나오고 그 다음에 네가 살고 싶으면 나가서 살아라고 독립해서 그렇게는 얘기는 하는데 근데 엄마는 얘기했다고 하는데 나는 아이를 느껴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 자해도 많이 하고 자해도 많이 하고 깜짝 놀랐어 지금 죄송해요. 아니 자해도 많이 하고 자살도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그래서 나는 진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엄마 말도 안 듣고 오빠 말도 안 듣는 거잖아
네. 그렇잖아. 오빠는 집에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직장을 해서 이제 관사에서 나가 있는 상태라, 성인이니까. 예. 근데 어쨌든 막 오빠가 한두 번씩은 연락을 하거나 뭐 했을 자주, 때, 예, 맞아요.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네. 그런 것도 안 되면 정말 이럴 때는 그냥 진짜 남자친구라도 괜찮은, 정신적으로 좀 멀쩡한 친구 있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아서 잘 대해줬는데 그 남자애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 자기 마음을 터놓고 내 얘기하면서 올바른 친구 있잖아. 심성 착하고. 네. 그런 친구라도 하나 붙으면 너무 이 아이가 이 맞아요. 위안 삼아 좋을 맞아요. 건데 지금 공중에 붕떠 있어. 근데 엄마 올 고비만 잘 넘기면 돼. 올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자기한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상반기인데 하반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따지고 보면. 남자 경험이 있으니까 얘가 집을 나가서 살림을 차릴 각인지. 근데 그렇게 해도 금방 끝날 거고요. 그러니까 삼신만 조심하면 돼. 삼신, 애기. 그런 그니까. 것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그거는 아이랑 엄마가 진짜 100% 아예 안 좋아. 단한 번도 조금이라도 얘기한 적 없어. 어떤 걸요? 아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다안 좋아, 으르렁대, 엄마랑. 네. 요즘, 카톡을 해도 지가 필요할 때만 카톡하고, 그리고 제가 카톡을 하면 그냥 알람 꺼둔 거라 안 보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할수 있는 건 그밖에 없다. 그냥 아이가 조금이라도 마음 열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엄마가 마음 흔들리지 말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이 아이 잘못되지 않게 더 나쁜 길로 빠지지 맞아. 않게 혹은 또 밖에 집 밖에 나가더라도 그 안에서 바깥으로 가서 나쁜 일안 당하게 빌어줄 수밖에 맞아.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첫 번째 제일 너무 컸어. 그렇게 보여져. 좋은 남자를 만나면 뭐 괜찮겠는데. 그러니까 좋은 남자라서 막 얘가 씨 빨리 갖고 막 안정되게 이렇게 사는 거라기보다는 맞아요. 그냥 이를 얘를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줄수 있는 친구 있잖아. 얘가 뭔가를 했을 때아너 그렇게 하면 안돼 이러면서 타이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남자가 차라리 오길 기다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쨌든 간에 아마 여기 데리고 와서 내가 말해도 콧방귀 끼고 안 들을 거야. 그 정도로 아이가 좀 많이 어긋나 있어. 근데 그럴 때는 진짜 엄하게 아예 뒤집어지게 혼내갖고 아예 집 밖에 못 나가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분은 어쨌든 엄마가 크게 걱정할 거는 없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얘는 이 집안의 가장처럼 본인이 좀 우뚝 이렇게 마음적으로 강단하게 가셔야 되는 사주라 이 아이건으로 뭔가 속상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만 엄마가 그냥 아이를 좀 솔직히 나도 애기 혼자 키우는데 엄마가 했던 그 환경 속에서 엄마가 그 정도 했으면 솔직히 뭘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또 아이들 입장은 아이들 입장대로 맞아요. 다르지, 다르겠지. 우리는 엄마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은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뭔가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아이와 엄마의 그, 뭐, 이게 뭐야, 모녀지간의 유대관계도 많이 없었어요. 그게 제일 안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선 엄마가 좀 부족했어. 힘들어도 아이한테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고 말이라도 걸고 하시지. 근데 어떻게 엄마도 준비 없이 이렇게 하면서 혼자 애들 둘 키우면서 힘들었잖아. 나도 어린 나이에 애 혼자 키우면서 나도 힘들었거든. 나도 엄마 마음은 알아. 근데 이게 100%다 엄마 잘못만은 아니니까 너무 절절 매지 마.
절절 매는 끝에 우리 아이 더 심해져요.